어떻게 와우 크루의 멤버로 섭외를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 사실은 기준이랑 저랑은 기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알레모라랑 또 누구였지? 알레 그때 브라이 마울이라고 네, 그때 알레도 듀오로 활동하고 있었어. 그치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울트라 그 네. 공연을 오러 왔는데 한국에 이제 아티스트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 친구를 처음 봤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뭐 지금처럼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네. 본격적으로 디제잉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다 해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또 이제 계속 연락은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시작했다 뭐 형 뭐 음악 좀 들어봐 달라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너바나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혹시라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엔 어찌됐건 뭐 크리스피 크런치랑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번 먼저 슬쩍 네. 제안을 해봤죠. 그랬더니 또 되게 흔쾌히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DJ 선배님 현민님. 아.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말은 지금 계속 작업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작업은 뭐 일단 둘째 치고 와우 크루에 함께 하고 있는 것조차도 되게 지금 고마운 상황이에요 사실. Just explaining to them how I met Hanmin first, you know, and what brought him into taking us into the crew and stuff like that. 얼마 전에 스크림 레코드에서 Wave라는 싱글을 발표를 했는데 네. 스크림 레코드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Wave라는 곡이 형도 네. 알다시피 저희가 옛날에 데모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 완성된 곡은 아니었는데 탑라이너들이랑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냥 싱글로 발매하려고 네. Right? We're trying to release Wave as a single before. Like remember Ashley, Daphne, Lane. You know, we tried all of them. Yeah. Yeah. So basically, that track was we made it a while ago, and we worked with different singers, but nothing never really worked out. So we just we like finished it and sent it to SM, and kind of like they liked it. So that's how it worked. 전에 보컬리스트들이랑 했을 때는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애슐리 자나가 그 너바나를 같이 했던 친구 네네 그 사람이랑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또 라이든? 아니요 레인 레인이라고 네 그 미드나잇 네 미드나잇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네, 좀 저희가 상상했던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럼 곡을 좀 더 수정해서 뭐 이왕 이렇게 노력한 거 SM에다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SM, ANR한테 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거 스크린 레코드의 FX 루나랑 엠버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SM이랑 계약 얘기도 오고 가고 있지 않나요? 예, 예. 저희는 이제 we're talking about the publishing deal we signed with the SM. When we signed it? 지금 곡 단위로만 계약이 된 거죠? 아니 퍼블리싱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퍼블리싱 계약이라는 게 그 작곡 네. 송라이팅 네네네 송라이팅 네. 그런 계약을 한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저도 이 이야기를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정도 전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축하했죠. 네. 뭐 SM이라는 큰 회사랑 같이 뭐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은근히 물어봤어요. 물론 축하는 하지만 와우랑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송라이터로 이제 계약을 해서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와우는 네, 다행히도 와우와는 함께 할 수 있게 됐죠. 그럼 앞으로 SM 가수들의 음악을 리믹스하거나 아니면 뭐 오리지널 트랙들을 콜라보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 그게 이제 희망이죠. 저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우 크루의 멤버가 SM 노래를 많이 만든다는 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웨이브가 이제 리헵하고 콜라보한 트랙인데
리액이 이제 쇼케이스에 온 다음에 처음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전에 이메일로 뭐 주고 받았을 텐데 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들을 나눴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알하막으로 통하고 있죠.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Rehab when you saw him? You know, when he walked up in the studio? Be honest. No, nothing. I was just happy, you know? Uh-huh. So get in the studio, make some music. Sabi는 뭐 그냥... He came really prepared. He was ready to go. Yeah, he even said it, I came prepared, let's go. And we were at the studio, right? And everybody, it was like me, Gi, Rehab, and in the back were like two SM people, Rick. Our manager and I think Rehab's tour manager or something and they were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and Rehab was like, hey, you guys gotta leave, it's time for your leave and we started. He was ready, he wanted to make music. No, 되게, no joking. 되게 어떻게 한국어로 불러? 그 기가 되게 있었어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완전 그냥 딱 들어왔는데 아 오셨구나 딱 이런 그러니까 아,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네, 알타막이 오셨구나 네, 그런 딱 그게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싸위가 말했다시피 저희 셋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곡을 디스커스 하고 있는데 미디랑 다 뭐 믹스 이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 잡담을 하고 있는데 아, 잡담. 리앱이 갑자기 탁 끄면서 야 니네들 제발 꺼지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마인드가 완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는 그때 This is why he's famous. Yeah. 아 이래서 되게 유명한 Really fast too. Producing? 그리고 로봇트 완전 네. 그리고 요번에 히트 친 거 그거 I'm gonna tell them about the Kashmir story. No. Please. No. 요번에 히트 친 거 그 Strong 있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Chill. It's funny, man. It's not funny. 사비가 스트롱을 이제 스트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e's showing us strong, right? 네, 그 사비가 갑자기 옆에서 리앱한테 Father, this is Kashmir style 이런 거 리앱이 What? 이거 내 스타일이라고 좀 싸웠어요 그때 그랬더니 자존심 상했는지 아 자존심 상하지 스트롱의 프로젝트를 18개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아, 네. 멜로디를 이렇게 내가 찍었다고 이거 내 멜로디라고. 사비 그때 꼬리 내려가지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가죠. 아 그래요. 리엠. 아니 근데 리엠 말고 캐시미어한테. 아 캐시미어 이게. 캐시미어한테 영상 편지. 아 우리 캐시미어가 인도 사람이죠. 반 인도 반 캐나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인도 말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말로 영상 편지 아, 우리 기준이가 또 우리 기가 또 인도말도 할 줄 알아요? 인도에서 꽤 인도 오래 살았어요. 네. 아~ 인도에서 12년 살.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한민이 형이 맨날 저한테 냄새 난다고. 야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 내가 무슨 냄새? 아니 와, 이거 진짜 이건 야 그건 아니잖아. 야 형 EDM은 사람이다. 한민이 형 이미지 지금까지 좋았는데 야 EDM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인종차별을 한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늘부로 좋댔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이건 형 그건 좀 잘라주시고 편집 없어. 내 마음대로 해.